왜 또?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엑소, 비스트, 샤이니 이런 남자 아이돌이 받으면 나랑 스캔들 날 거 아니야. 아, 민경 씨는 그냥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표할게, 내가 발표할게. 내가 2013 멜론 뮤직 어워드 탑텐 비스트입니다. 강력한 팬덤과 대중성을 자랑하며 아이돌 흥행 5종 순표를 자리매김한 비스트. 2013 멜론 뮤직 어워드 탑텐 두 번째 주인공은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국내 힙한 뮤지션 중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멜론 뮤직 어워드 신인상. 올해 최고의 신인은 세련된 감성과 독특한 보이스가 어우러진 곡 온라인과 레인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여성 보컬계의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한 김예림. 그리고 강렬한 음악만큼 멜론 뮤직 어워드 탑10. 이번 주인공은 버스커 버스커입니다. 지난해 전국에 벚꽃 엔딩 열풍을 일으키며 멜론 어워드 앨범상을 수상했던 버스커 버스커. 올해도 감성적인 이 집으로 또 한 번 파란을 일으켜. 네, 제 파트너 엑소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잠시 후에는요, 올해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네티즌 인기상, 그리고 올해의 대상이 차례차례 수상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이번 시상은 뮤직스타의 시상입니다. 먼저 올해 차트에서 유난히 강세를 보였던 부문이죠. 랩 힙합 부문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요, 수려한 외모의 모델 이현재 씨, 그리고 아오이유 닮은꼴로 화제를 낳았던 손수현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 멜론 뮤직 어워드 R&B 발라드 부문 수상자는 케이윌 그리고 허각입니다. 발표하는 곡마다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케이윌과 특유의 애절한 보이스로 올해 여러 곡을 히트 앨범으로 실험적인 장르와 변신을 통해 음악적 여덟 번째 주인공은 샤이니입니다. 드림걸부터 에브리바디까지 남다른 퍼포먼스와 샤이니만의